나라에 있는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돌돌이 지금 밑에 층에서 아빠 오셔가지고 아빠랑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가뿐기 잘 듣고 계신가요? 가뿐기를 잘 듣고 계신가요? 씻어가지고 눈썹까지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까뿐기 까뿐기 까뿐기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까뿐기에서 기리보이 파리스 오버 뮤직비디오 봤어요? 파리스 오버 파티가 끝나가는 weekend 경기가 끝나가고 있을 때 이미 다 빠진다고 weekend 이미 다 빠진다고 weekend 어쩌면 나도 비슷해 서로의 잘못을 따지죠 마 내 눈을 사랑한다 해 너는 게 말했다고 해 왜 자꾸 너만 말해 왜 자꾸 너만 말해 너에게서 너를 바라봐 항상 바라봐 뭔가 우리 옆에 뛰어가고 있네 한참 한참 파티는 끝났어 셔터 내려 Get out my way 셔터 내려 Get out my way 셔터 내려 셔터 내려 Party is over 문을 닫아버려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가 파티처럼 나를 나처럼 나는 잡지 너는 닫지 못을 박지 너는 망치 장난은 이제 그만 나는 갈게 너의 생각보다 나는 약해 가슴이 아픈 나에게 너는 난 참으라고 해 내 말을 떠나려 할 때 나 멀리는 안 나갈게 너 어디에서 너를 따라가 항상 바라봐 뭔가 우리 옆에 뛰어가고 있지 파티는 끝났어 많이들 봐주세요 13만 명밖에 안 봤어요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세요 롤토체스 하고 싶은데 롤토체스 하고 싶은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 내일 노래 나오죠 나오나? 그거 뭐냐 그거 뭐냐 그거 슈퍼버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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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로또체스를 너무 하고 싶네요 롤체 롤체 재밌는 롤체 웹툰이요? 웹툰 뭐 재밌어요 요즘? 연애 영역 재미없던데?
쌍수요? 쌍꺼풀 수술? 아니요. 근데 막 피곤할 때 막 쌍꺼풀 생겨요. 피곤할 때. 그래서 막 사진 찍을 때나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가끔 막 쌍꺼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유미 유미가 뭔지 알아요? 유미가 뭔지 알아요? 뒤집개랑 쓸모없는 지팡이 조합하면 유미가 나와요. 그럼 마법사 시너지를 얻습니다. 초가스한테 그 끼고 아리로 빠바바. 웹툰 주인공 이름? 어제 애들이랑 롤터치에서 하는데 유미 조합하려고 계속했는데 애들이 탁 뺏어가. 아무 말이 아니라 이거 롤터체스라는 게임인데 요즘 너무 핫한 게임입니다. 다들 하세요. 정말 쉬워요. 머리 길릴 거예요. 길릴 건데 이거 옆에가 더러워가지고. 유미 아트록스 대 주신다고요? 롤 토체스 웹툰 그 뭐냐 나쁜 상사라고 있어요. 나쁜 상사 알아요? 나쁜 상사라고 완결 나온 거 있는데 근데 그거 약간 분위기가 삭막한데 재밌어요. 그거 완전 완성도 진짜 높고 네이버 아니라 그 뭐냐 막 유료 웹툰이었는데 지금 완결 나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19세인데 그 나쁜 상사라고 한번 봐주세요. 주인집 딸내미? 그게 뭐예요? 몰라요. 후레자식 집에 있어요. 그 책으로 사가지고 이공까지 있어요. 후레자식 재밌죠? 돌돌이 지금 밑에서 아빠랑 자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안 봐요. 그런 거 재미없어요. 최근에 영화 뭐 봤지? 그거 뭐냐? 최근에 뭐 봤지? 어제 봤는데 까먹었네. 어제 자면서 뭐 봤는데? 기생충 봤죠? 기생충. 뭐 봤지? 알라딘 안 봤어요. 아, 어제 봤는데, 뭐 봤지? 핸드폰으로 봤는데. 어제 봤는데 까먹었네. 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엑시트가 뭐예요? 아, 그건 뭐였지? 이게 찾을 수, 뭐 봤는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라이브 방송 끄고 어제 본 목록을 봐야 돼요. 넷플릭스에. 아, 재미있게 보다 갔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기억이 안 나. 어제 뭘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뭐 봤지? 잠깐. 아, 이걸로 컴퓨터로 치면 되구나, 넷플릭스. 아, 이런 거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런 거 기억해내야지 그 건망증 안 심해진다는데. 아, 기묘한 이야기. 그거 새 시즌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블랙미러는 진짜 재밌죠. 기묘한 이야기. 그 다 까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네, 기묘한 이야기도 재밌는데 블랙미러가 짱인 것 같아요. 근데 블랙미러 위에 브레이킹 배드가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영화요? 영화 추천. 장고 보세요, 장고. 장고에서 제가 원래 뭔가 저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는데 거기 디카프리오 나오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디카프리오로 태어나고 싶어요. 장고. 그거 진짜 연기 개잘해요, 다. 진짜 잘해요. 장고 진짜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타이타닉 봤죠. 그리고 파이트클럽. 내 인생 영화 파이트클럽.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콘스탄틴 알아요? 파이트클럽. 파이트클럽이랑 콘스탄틴 그거 재밌기보다는 멋있어가지고 키아누 리브스가 그거 그 한 영화 한 시간 몇 분 중에 절반이 담배 피는 것만 나오는데 진짜 개멋있어요. 담배 필 때 그거 보면 뭐냐 나도 모르게 담배 피러 가고.
분노의 질주.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콘스탄틴이에요. 28주는 옛날에 봤어요. 좀비 영화. 키아누 리브스 짱이죠. 인성 개 좋고 제 롤모델이에요. 키아누 리브스가 진짜 멋있어요. 이사 간 집 좋아요.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장르보다는 조금 장르라기보다는 전 조금 기분 나쁜 거 좋아해요. 끝날 때 기분 나쁘게 끝나는 거 좋아해요. 제 작업실이요. 예, 자야죠. 게임 좀 하다가 자게요. 레고. 기생충도 너무 재밌게 봤고. 레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 우후. 마블즈 이거 아직 안 조립한 것들 돌돌이가 이 방 못 들어와요. 오씨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완전 커. 이거는 진짜 많아요. 이것도 아직 안 한 것들. 이건 모르고 두 개 산 거. 이거 하나 있는데 모르고 두 개 샀어요. 이것도 모르고 두 개 샀어. 이건 핸드폰으로 되는 거. 이거는 용. 이거 닌자 거북이랑 이런 거 나눔? 나중에 나눔 할게요. 이 사람들이 이 손맛을 알아야 돼요. 몇 개 사가지고 나눔을 공연 때인가 할게요. 이거 아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심슨. 아, 이게 진짜 개쩔아, 진짜. 너무 오버워치.
그건 다 한 것들. 여기는 팬이 주신 선물들. 팬이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식장이 와야 되는데 장식장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두 개예요 이게. 이것도 나눔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할 때 다 나눔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거 닌텐도 스위치 맞나? 카메라 뭐 보다지야?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안 되는데? 헐. 카메라에 금이 갔나? 귀신인가? 눈 커지기. 또 뭐 없나?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게 없네. 자랑을, 이런 거. 아무튼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는 다른 방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빠이빠이.